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광야 세대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세대가 시작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는 땅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도 이전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 희망적이고 뭔가 축포를 터트려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새로운 가나안 시대의 서막을 매우 암울하고 비관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웁니다. 이 장면으로 사사기 2장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는 정말 부러운 순간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탈출해서 허허벌판 광야를 40년이나 떠돌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러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일대에서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고 자신들은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가나안 땅에서 역전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서는 내 명의의 집이 생겼습니다. 상추도 심고 과일나무도 기를 수 있는 텃밭도 생겼습니다. 광야에서는 텐트 접었다 폈다 이사 다니는 일이 참 고단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샴페인 터뜨리면서 축하 파티를 열만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정적이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나안 세대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관점에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그 땅에서 부귀 영화를 편하게 누리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된 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참된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참된 복이 믿어지고 경험되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 혹은 고난에 기뻐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